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놓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차례대로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자세하게 만나보시면요. 1분기 매출이 1,127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4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줬는데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537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백신 위탁 생산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기업 측에서는 밝혔고요. 또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에는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사 중에서 유일하게 후보 물질 두 가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FMB인데 마찬가지로 어제 이 장이 마감된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448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이상의 이 증가율을 보여줬습니다. 시장 전망치를 16% 넘게 상회한 수치를 보여줬는데요. 일단 전 제품이 이 판매가 고른 증가를 보였다라고 밝히면서 호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예, 최근 대신증권 측에서는 동원 FMB는 식품계 숨은 고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올해 최대 매출액을 올릴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 더불어서 PER이 10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동원 FMB의 주가의 상승은 계속해서 볼만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인데 마찬가지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758억 원을 투자를 해서 탄소 섬유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내년 7월까지 증설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최근 수소 차량의 연료 탱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증설을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내년 7월까지 6,500톤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또 202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해서 회사 경쟁력을 높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W 중외제약인데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98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53% 이상의 폭증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통풍치료제의 단계별 기술료가 유입되면서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증권사에선 분석을 했고요. 또 최근 긍정적인 호재성 뉴스가 많았습니다. 아토피 신약이 독일에서 임상 이상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더불어서 최근 미국의 한 학회에서 항암제 신약 물질의 전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함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